숙박 시설이 부족해 엄두를 내기 어려웠던 섬 여행 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고급 숙박 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체류형 관광지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천사대교로 육지와 한몸이 된 신안군 자음도 고운 모래를 자랑하는 백길 해수욕장을 마주하고 5성급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섰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외부 공사를 마치고 막바지 내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호텔 162개 객실, 리조트 245개 객실은 다음 달부터 손님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상과 지하를 연결한 실내외 수영장 세 곳을 비롯해 특히 전남 서남권에는 없는 800명 수용 가능한 대형 컨벤션 시설을 품고 있습니다. 향후 인근에서 휴양 펜션 단지, 전원 휴양 시설, 마리나 등이 추진돼 국제 해양 문화 관광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자원도 전체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각 이제 마을이나 그런 데 좀 시설이나 미비한 것들도 같이 개선해 주면서 관광 이 섬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앞서 개장한 진도 대명 리조트를 비롯해 여수, 고흥, 해남 함평 등의 관광단지에 2025년까지 모두 17,000여 객실을 갖춘 대형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도 고급 숙박 시설 리조트가 대거 이렇게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껴둔 땅 전남의 섬과 바다가 체류형 관광 산업을 이끌 든든한 밑천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